소아 소년부 친구들 안녕, 담교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펼쳐보아서 읽어보도록 해요. 자, 다 펼쳐보았으면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절대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 착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론 예화 시간을 설명해줄 예화 선생님이 나올 텐데, 이번에 예화 선생님은 과연 누굴까요? 안녕! 예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예화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운동회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는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운동회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같은 편 친구를 정해야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운동을 잘하는 담교 선생님이 있고,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소미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담교 선생님과 팀하고 싶어요? 아니면 소미 선생님과 팀하고 싶어요?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나 운동을 잘하는 담교 선생님과 같은 편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일도 빨리 끝나고 마무리도 아주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보다 일을 잘하지 못해 아무도 함께하자고 불러주지 않는 일꾼들을 불러 함께 일하자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주인은 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일꾼들을 불러 일을 시킨 것인지 말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과 예화 잘 듣고 왔나요? 오늘도 우리 채우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자, 저번 말씀 묵상 때는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떠나 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한주 동안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나요?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오늘도 또 새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어느 날 아침 9시,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는 많은 일꾼들이 놀고 있었어요. 주인은 놀고 있는 일꾼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주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일이 없어 놀고 있던 일꾼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와, 드디어 일이 생겼다. 오늘 하루 돈을 벌수 있게 됐어. 하고 말이죠. 정말 일이 없던 일꾼들에게 일이 생겼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신났겠어요. 그리고 주인은 오후 12시에 또 장터에 나갔대요. 그런데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니 당신들은 왜 아직까지 여기서 일을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일꾼들이 대답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쓰라고 하는 사람이 없소. 그 말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시오. 이렇게 말이에요. 일꾼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인은 오후 3시 또 5시에 나가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일을 시켰어요. 날이 저물어 저녁 6시가 되자 포도원의 일을 끝난 사람들은 일할 품삯을 받기 위해 포도원 주인 앞에 섰어요. 포도원 주인은 가장 늦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어요. 자, 당신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요.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품삯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 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보다 더 많이 일한 우리에게 왜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했으니 더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장터에서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당신과 약속하지 않았소? 난 당신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니 잘못한 것이 없소. 그러니 당신 몫이나 가져가시오. 라고 말했대요. 아니 채우쌤,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한 건가요? 그런데 사실 장터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왜냐면 일을 잘하는 일꾼들은 이미 아침 일찍 다른 주인에게 불려갔기 때문에 말이에요. 일을 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침 9시도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꾼들은 이미 부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 포도원 주인이 돌아보지 않았다면 9시에 일꾼도, 12시에 일꾼도, 3시, 5시에 일꾼도 부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주인과의 품삯에 관한 약속을 잊고 자신이 먼저 왔다고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인에게 따지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가 서로 다르지만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늦게 부름을 받았다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부름받지 못해 장터에 남겨진 일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버림받았을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지만 자녀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부름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장터에 놀고 있던 일꾼들처럼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깊은 죄를 아는 친구는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 일꾼들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품은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귀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투덜대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꿈을 향해 갈 때에 주께서 허락하실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욕심은 내려놓고 기회 주시고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도 우리의 힘이 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우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말씀 묵상을 못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모든 일에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시간이었네요. 저는 사실 하나님 일을 할 때 저도 좀 하기 어려운 거나 하기 싫은 것은 좀 마지못해 했던 그런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만큼 상급을 주실 거야, 기쁨으로 하자 라며 좀 그렇게 위로하며 했던 저를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주님 일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자, 퀴즈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갑시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앞에 말씀 묵상 잘 들었나요? 그럼 집중해서 들었는지 확인도 해볼 겸 퀴즈도 한번 풀어보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일을 시킬 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었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몇 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일을 마치고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이 집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묵상을 잘 들었다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남은 한 주 동안 선생님들과 공과 열심히 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주일날 봐요. 소박.